여러분, 골프를 치면서 어떤 욕심이 가장 많이 나세요? 아무리 욕심 없이 쳐야지 하지만 비거리를 놓을 수 있던가요? 여기저기서 알려주는 비거리 방법들을 똑같이 따라해봤을 거예요. 큰 성과가 있던가요? 그렇다면 비거리가 가장 잘 나오는 사람을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비거리가 늘지 않을까요? 타이거 우즈는 아들에게 자신의 스윙을 베끼지 말고 바로 이 선수의 스윙을 따라하라고 했어요. 게다가 이 선수는 장타로 유명한 골프 선수인데 골프공 비거리 규제를 찬성까지 했어요. 스스로도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 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로리 맥킬로이예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로리 맥킬로이가 알려주는 비거리 팁들을 가져왔습니다. 로리 맥킬로이가 여기저기 레슨을 많이 했더라고요.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애를 좀 먹었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간결하고 확실한 방법들만 알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정리했어요. 단 1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도 로리 맥킬로이와 같은 아름다운 스윙 자세와 비거리를 갖게 될 거예요. 이거 아무데서나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유튜브에 뜬 것만으로도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첫 번째는 골프의 기본이죠. 그립이에요. 로리 맥킬로이는 어떤 그립을 사용할까요? 인터로킹 그립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역대 최고의 골퍼 3명이 인터로킹 그립을 사용해요. 잭 니클라우스, 타이거 우즈, 그리고 로리 맥킬로이예요. 인터로킹 그립은 클럽과 손의 일체감이 좋고 손목을 컨트롤하기 쉬워요. 또 손에 많은 악력을 가할 필요가 없죠. 전에도 말했다시피 손에 힘이 들어가면 몸이 경직되고 몸이 경직되면 부드러운 스윙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립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럼 인터로킹 그립은 어떻게 잡는 걸까요? 먼저 골프 클럽을 왼손 검지 세 번째 마디에 올려놓고 사선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왼손 손바닥 아래 두툼한 부위로 그립을 눌러주는 느낌으로 쥐세요. 악수하듯이 말이죠. 그런 다음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깍지끼듯 끼세요. 왼손 엄지손가락이 그립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오른손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감싸면서 그립을 쥐면 됩니다. 인터로킹 그립은 손에 힘이 적게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손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요. 또 손이 작은 사람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견고한 그립은 비거리의 근본이에요. 꼬리 잡기 놀이를 할 때 맨 끝에 위치한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탈락하죠. 맨 앞사람의 움직임이 증폭되면서 맨 뒷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골프도 몸의 회전력을 손을 통해 클럽을 전달하고 클럽 헤드가 공을 치면서 그립이 전달되죠. 그래서 견고한 그립이 아주아주 중요해요. 그립을 했으니 다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공을 놓는 방법과 발의 스탠스예요. 맥킬로이는 어떻게 할까요? 티샷을 할 때 공을 왼발 뒤꿈치 라인에 둡니다. 그리고 살짝 높게 둬요. 발의 스탠스는 어깨보다 살짝 넓게 하죠. 로리가 비거리를 말하면서 중요하게 말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의 탄도가 높게 형성되는 것, 두 번째는 회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공을 왼발 뒤꿈치 라인에 놓고 또 높게 꽂으면 탄도가 높게 형성될 수 있어요. 다운스윙을 할 때 클럽으로 바닥을 쓸면서 공을 아래에서 위로 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발의 스탠스를 넓게 두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건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공이 가장 멀리 나갈 수 있는 각도는 45도예요. 여러분, 45도는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물론 골프공의 특성상 하늘에 떠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각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그렇게 될까요? 공이 회전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회전으로 인해 부력을 얻어 각이 커집니다. 타이거 우즈의 샷을 연구한 결과 공은 초당 약 40회 회전했어요. 다른 PGA 선수들은 초당 50회 정도 회전했죠. 아마추어는 몇이었을까요? 초당 60회 회전했어요. 고수일수록 회전수가 낮게 나오고 그 수치가 초당 40회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가장 이상적인 샷을 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발의 스탠스를 넓게 가져가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스윙 시 클럽을 더 넓게 회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클럽이 넓게 회전하면 클럽 헤드 속도는 더 빨라져요. 어릴 때 배운 원의 선 속도는 반지름에 비례하는 그 원리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억지로 어깨를 뻗으면서까지 클럽을 넓게 회전시킬 필요는 없어요.
왼팔과 몸통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넓게 회전해야 하죠. 발의 스탠스를 넓게 가져가면 쉽게 할 수 있답니다. 또 스탠스를 넓게 가져가는 이유는 무게중심 이동을 잘 하기 위해서예요. 무게중심 이동은 바로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네, 로리 맥길로이의 비거리의 비밀 네 번째는 무게중심 이동입니다. 여러분,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하면서 말한 게 있어요. 골프는 몸통의 회전력이 몸통에서 팔로, 팔에서 손으로, 손에서 클럽 헤드로 전달되며 극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몸통의 회전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무게중심 이동이에요. 로리 맥길로이는 무게중심을 이렇게 이동했어요. 테이크어웨이 할 때 양발에서 오른발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백스윙 탑에서 오른발의 모든 체중을 실죠. 그리고 다운스윙 때 상체가 움직이기 전 오른발에서 왼발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요. 그리고 임팩트 전에는 몸을 들면서 왼발의 모든 체중을 이게 핵심이에요. 비거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런 무게중심을 잘 해내려면 발의 스탠스를 넓게 가져가야 해요. 그래서 로리 맥길로이는 퍼팅 때나 다른 아이언을 칠 때에 비해 드라이버를 칠 때 발을 더 넓게 벌려요. 그리고 로리의 특징이 뭐죠? 바로 힙턴이에요. 투어 프로들은 골반을 회전할 때 백스윙 때는 30도까지 닫고 팔로우 스루 때는 48도까지 연다고 해요. 그런데 로리는 백스윙 시에 49도, 팔로우 스루 때는 62도까지 연다고 합니다. 거의 1.5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로리 맥길로이의 스윙을 보면 마지막 피니쉬 자세가 전 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엉덩이에 힘을 빡 하고 주는 그 느낌,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근데 이렇게 로리처럼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힙턴을 하기 위해선 몸이 받쳐줘야 해요. 유연성과 근력이 따라와야 하죠. 딱 봐도 무게중심을 이동할 때 무릎이 잘 회전해야 하는데 몸이 못 따라오면 바로 무릎 부상이에요. 무릎뿐이겠어요. 허리나 갈비뼈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운동은 이전 영상에 자세히 다루었으니 위에 영상 참고하세요.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운동하면 됩니다. 네, 다섯 번째로 로리 맥길로이의 비거리 팁은 백스윙이에요. 백스윙을 어떻게 해야 비거리가 늘어날까요? 로리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클럽을 몸 앞쪽으로 스윙하는 거예요. 몸 앞으로 클럽이 회전하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덜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드를 나가면 스윙을 몇 번 하세요? 못해도 80번 정도는 다들 하실 거예요. 클럽이 몸 앞으로 움직여야 가속도가 잘 붙고 몸에 무리가 덜 갑니다. 왜 덜 힘들까요? 클럽의 이동거리가 최단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괜히 다른 힘을 쓸 필요가 없죠. 클럽이 몸 뒤로 움직이면 이동거리가 훨씬 길어집니다. 그러면 팔이나 몸에 무리가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럼 몸 앞으로 회전하는 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연습할 수 있을까요? 하체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채로 상체만 회전하는 거예요. 하체, 즉 골반을 회전하면서 팔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요. 하체는 그대로 두고 상체와 팔로만 스윙을 해보세요. 백스윙할 때 팔이 뒤로 빠지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게 사실 똑딱이 스윙이에요. 기초죠. 또 다른 백스윙 팁은 뭘까요? 바로 강하고 빠르게 백스윙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윙을 할 때 클럽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클럽이 채찍처럼 공을 때릴 때 그런 소리가 난답니다. 백스윙을 할 때 클럽을 빠르게 움직이면 탑에서 멈췄을 때 관성에 의해 클럽이 활처럼 휘어져요. 휘어지면서 클럽이 탄성을 갖게 되고 그 탄성과 몸의 회전이 합쳐져서 임팩트 있게 공을 치게 되죠. 그럼 비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답니다. 사실 백스윙을 빠르게 하는 건 힘들어요. 그립도 정말 견고해야 하고요. 그 속도를 견딜 육체를 먼저 만들어야 하죠. 그립은 인터라킹 그립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근력이 문제예요. 백스윙을 빠르게 하는 것을 잘 하려면 팔과 등 근육이 발달해야 해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은 턱걸이나 팔굽혀펴기입니다.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죠. 운동합시다! 네, 이렇게 로리 맥길로이가 알려주는 비거리 팁에 대해 알아봤어요. 단 10분 투자로 여러분도 로리 맥길로이의 비거리 팁을 모두 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행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영상 후반부에 로리 맥길로이 스윙 영상도 넣어놨으니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서 복습해보시고 뇌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럼 몸이 더 잘 따라올 거예요. 골프는 하루 10시간 연습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3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한 운동이죠. 그러니 꼭 연습장에 가셔서 연습하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필드에서 80타, 아니 언더파를 칠 수 있을 때까지 보통 사람을 위한 골프 채널은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